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환지본처하기 위해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범식 현장 최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의궤박물관 입구에서 환수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으로 환수위 출범을 공식 선포합니다. 환수위원회는 결의문 낭독으로 환수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내에 알립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강원도민의 바람이 한데 모였습니다. 돌아왔던 이 한수본은 적어도 역사적인 이 인연을 과정을 거쳐서 본래 있었던 자리인 이곳으로 이 한지본처 되어야만이 그야말로 이 박물관의 영혼과 더불어 많은 분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이나 또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그런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해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정사를 중심으로 지역 정계와 학계, 주민대표가 대거 동참한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환수위 공동위원장은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김동호 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조정래 소설가,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 등 7명이 맡았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과 평창군의회 의원, 이장협의회 등 지역 대표들도 환수위에 대거 동참했습니다. 다시 반환받았으면 본 자리로 찾아오는 것, 본적지로 찾아오는 것, 제자리를 잡는 것이 정도이고 필연입니다. 이것을 거역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조들이 길지를 택한 곳에 제대로 정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후손들이 지켜야 할 문화적 의미이고 민족적 역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밀반출된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는 우리나라로 돌아왔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의 이유를 들어 실록과 의궤를 지역에 돌려주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의 환지본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범도민 환수위는 조직 구성과 출범을 시작으로 강원도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다양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0년 전 환국고유제를 마친 의궤가 월정사를 떠날 때 속절없이 바라만 봐야 했던 강원도민들은 의궤와 실록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